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지금 양주시 광사동 토리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구독자님이 다녀오시라고 콕 집어주신 이곳. 지금부터 이 전원 마을을 답사할 건데요. 최근 들어서는 신도시 단독주택 입지에 대해 제대로 살펴볼 기회니까요. 영상 재밌게 시청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 가격은 제목과 썸네일에 표기해 놓겠습니다. 그럼 한 바퀴 둘러보시죠. 웰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 고읍지구 토리 마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이 마을 가장 큰 호재는 역시 지하철 7호선. 지도를 보며 설명드리죠. 토리 마을 위치는 여기, 그리고 7호선 양주 옥정역 위치는 여기입니다. 거리는 고작 1.8km, 2024년 예정인데요. 일단 들어서기만 하면 이 지역 교통편 정말 획기적으로 달라지겠죠. 이걸 베이스로 깔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 뒤에 설명드리죠. 그나저나 동네 분위기 참 평화롭고 좋죠. 신도시 안에 계획된 택지지구라 아파트로 빙 둘러싸여 기본 인프라 걱정은 없고요. 마을 양쪽에 큰 공원, 앞쪽엔 학교와 도서관이라 최근에 가본 택지지구 중 가장 아늑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마을을 천천히 돌다 보니 이것저것 궁금한 게 생기더군요. 지하철?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당장 서울 나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외진 동네라 이거 버스나 제대로 있나 몰라. 초등학교를 낀 건 참 마음에 드네. 근데 중고등학교가 안 보이네. 2기 신도시니까 대형마트, 종합병원은 들어와 있겠지? 아니라고? 헐,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최근 이 동네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른다던데 혹시 7호선 말고 다른 호재가 더 있나? 이 정도면 대략적인 이 마을 분위기 파악되셨을 겁니다. 그럼 아까 떠올렸던 그 작은 질문들 직접 걸어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본격적인 도보 여행 함께 시작해 보시죠. 자차 교통편은 참 양호한 편입니다. 돌아보니 길은 참 반듯반듯 잘 닦아놨더군요. 또 최근 개통한 구리 포천 고속도로를 타면 서울까지도 빠르게 닿을 수 있고요. 그럼 대중교통은 어떨까요? 버스 노선 의외로 많습니다. 상봉역, 잠실환승센터, 심지어 안양 범계역까지 가는 직행버스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지하철. 근처에 1호선 양주역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가려면 버스로 약 30분 정도 걸리네요. 왔다 갔다 참 피곤하겠죠? 그러나 이것도 잠깐입니다. 몇 년만 참으면 강남 직통에 7호선이 곧 등장하니까요. 솔직히 이거 하나면 교통편은 끝났다고 봐야죠. 초등학교는 창문 열면 보이니 말 다 했고요. 중학교는 여기 덕현중이 버스로 20분만 가면 있습니다. 고등학교도 비슷한 거리에 덕현고가 있네요. 놀라운 건 집 앞에 공공도서관이 있어 슬리퍼 찍찍 끌고도 갈 수 있다는 사실. 거기다 이쁘기까지 하네요. 와, 진심 부럽다. 하지만 이 마을, 그 외 대형 인프라들이 좀 아쉽습니다. 가장 큰 옥정지구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세팅되지 않아서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인근 의정부 인프라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게 웬걸? 이 부분은 차라리 옥정보다 여기 고읍 쪽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병원은 고속도로 타고 10분 거리에 있고요. 홈플러스 의정부점은 차로 15분, 코스트코는 20분만 가면 나옵니다. 이 역시 7호선 개통과 맞물리는 몇 년 후면 가까이 훌륭한 인프라들이 속속 들어설 테니 큰 걱정은 노노. 근데 자꾸 7호선만 갖고 주구장창 얘기하는데 다른 호재는 없냐고요? 물론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 제2순환로 파주 양주 구간이 들어섭니다. 토리마을, 고읍지구 위치가 여기니까요. 어때요? 완벽 수해 지역이죠? 거기다 살짝 윗동네 덕정지구엔 무려 GTX-C 노선이 예정! 앞으로 6, 7년 뒤라고는 하지만
그때 되면 이렇게 양쪽으로 강남행 노선이 뚫리는 신기한 상황. 이렇게 부족함 없는 크고 튼튼한 신도시로 자랄 양주의 모습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아, 참고로 현재 이 아래 나리공원 쪽도 주거전용 택지가 조성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잘 보셨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 또 저라면 어땠을까요? 이번에도 제가 느낀 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거독립 만세!